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오늘은 60만원대 미친 가성비 게이밍 PC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요즘 가장 핫한 라이젠 5 3500과 GTX 1650 슈퍼 그리고 케이스의 가성비 절대강자인 6펜을 조합한 구성이에요. 먼저 부품 구성부터 소개할게요. CPU는 출시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라이젠 5 3500을 사용했고요. 얘는 6코어 제품으로 3500X를 위협하는 그런 가성비가 엄청난 제품입니다. 그리고 경쟁사의 9400F와 비교했을 때 성능은 비슷하거나 약간 더 앞서면서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한 그런 제품이죠. 메인보드는 ASUS의 EX-A320M 게이밍 제품을 선택했어요. 320 보드 중에 이놈이 1등인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최근 들어 이놈은 PBO 기능도 지원하니까요. 램은 이번에도 역시 삼성 8기가 두 개로 총 16기가를 구성했어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요즘 가장 핫한 신상 갤럭시 GTX 1650 슈퍼를 선택했습니다. 기존의 가성비 그래픽카드의 절대강자였던 RX570을 위협하는 그런 놈이죠. SSD는 웨스턴 디지털의 3D블루 250기가 제품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케이스는 최근에 출시한 가성비 끝판왕 앱코의 6펜을 사용했어요. 파워는 이번에도 역시 맥스엘리트의 맥스웰 게이밍 500W 제품을 사용했고요. 얘는 80플러스 스탠다드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안정성도 very good. 와우. 쿨러는 3500에도 기본 쿨러가 제공되지만 싸제 쿨러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존스보의 CR1000을 선택했어요. 이제 이놈들을 가지고 조립을 하고 다시 올게요. 네, 방금 조립을 끝내고 왔고요. 조립된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제 전원을 한번 켜가지고요,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가요? 예쁜가요? 70만원도 안 되는 60만원대라는 가격대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제품이 나온다는 거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딴 데 가봐요. 이런 컴퓨터 못 만나. 이제 다 보셨죠? 이제 게임 성능 확인하러 가볼게요. 가시죠! 게임으로는 롤,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모던 어페어를 준비해봤어요. 먼저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FHD 풀업에서 180에서 200프레임 정도 나오니까 뭐 롤 정도는 그냥 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버워치 역시 FHD 풀옵션으로 진행했고요. 105프레임이나 나와요. 너무 잘 돌아가니까 좀 당황스럽네. 배틀그라운드입니다. FHD 국민오버로 진행했고요. 115프레임 정도 유지하는 모습에 뭔가를 탁 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콜 오브 듀티 모던 어페어입니다. 아래 옵션으로 진행했고요. 95프레임 정도 나오는데 이러다 사양 높은 PC 안 팔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드네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AMD는 저가형 보드에서도 램오버를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램오버 같은 거 꼭 하셔가지고 공짜 성능도 좀 챙기자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60만원대 미친 게이밍 PC의 구매를 원하시거나 다른 용도별, 금액별 맞춤 견적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려독 컴퓨터로 연락주세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